지구에 존재하는 국가와 민족들은 지구촌이란 말이 당연한 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어울려서 생활 속 전반에서 퓨전적인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을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의 한옥과 서양에서 들어온 건물이 합쳐지기도 하였으며, 음악 같은 경우 전통음악과 주변의 음악들을 결부하여 새롭게 만든 음악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악의 서양음악, 서양악기를 더한 퓨전 국악이 생겼습니다. 퓨전 국악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세기에는 국악하면은 명창, 명인 이런 분들의 옛 음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젊은 국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국악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통음악도 좋지만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이 있는데요. 그런 음악을 퓨전 국악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게 됐죠. 사실은 이제 퓨전 국악이라는 말은 국악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뭐 퓨전 재즈라든가 이런 말이 있었지만 퓨전 국악이라는 말은 2000년대 초반 그때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는데요. 이제 퓨전 국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도 전통적인 국악은 조금 어렵지만 퓨전 국악은 나와 어울리는 음악이고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20세들이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퓨전 국악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판소리 수공가를 기반으로 만든 노래이며 대중성에 맞게 중독성 있는 비트, 그리고 코믹스러운 춤을 더해 판소리 구절이 독특하다는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퓨전 국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봄 내려온다를 보고 나서 국악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국악에 대한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깨져진 것 같아서 아 국악도 다양한 걸 할 수 있구나, 시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국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따분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요즘 현대악기 뭐 베이스 소리도 들린 것 같았고 또 드럼 소리도 들린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국악의 창법이라던가 그리고 가사 같은 게 잘 안 들렸다고 해야 되나? 국악하면 뭔가 되게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 영상은 되게 재밌고 네 되게 신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K-POP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이 많이 알려지게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도 음악에 대한 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통 국악에 서양악기와 대중에 맞게 곡을 편곡한 서도 밴드를 만나보았습니다. 국악을 바탕으로 둔 보컬과 서양의 대중음악을 연주하던 악기가 만나 조선팝이라는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존 아리랑에서 그 메인 멜로디 아리랑 아리랑 하는 그 부분은 저희 서브밴드가 하는 아리랑에서도 그 메인 멜로디로 차용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가사들은 이제 제가 조금 더 함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과 뭐
국가를 넘어서 세계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기분학 공간을 가지고 기존의 아리랑 계속 그루브를 좀 바꿔보았어요. 저희만의 그루브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게 사실은 국악에서 길군악이라는 장단을 사용해서 서도 밴드의 음악은 한이 묻어나는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한민족의 애절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타일의 음악이거나 혹은 알아듣기 어려운 가사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접근성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학에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무리 없이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좀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순간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현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영상 매체든 뭐 다른 그런 VR이든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인간 대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예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저희한테 몰입이 되어지고 또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표정국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며 현대음악과 같이 국악이 변화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음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뉩니다. 정악은 양반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던 음악이며 재래악, 풍류음악, 정가, 고취악 등이 있고 민속악은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기쁘고 슬픈 일들을 표현한 판소리, 단가, 선소리, 민요 등이 있습니다. 국악에서는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양반들과 서민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표정국악이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통과 퓨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요. 전통이 옳다, 새로운 창작이 옳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2000년대 지나서 20년 동안 퓨전 국악, 그러니까 국악의 새로운 흐름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퓨전 국악이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퓨전 그렇게 좋지요? 근데 퓨전 국악도 좋지만 전통음악은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퓨전 국악을 통해서 전통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통성을 축으로 하여 재즈를 더한 퓨전음악을 연주하는 신화의 국악밴드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신화위 밴드는요. 국악이라는 소재를 재즈의 형식으로서 풀어낸 음악입니다. 음악을 재즈로 풀어냈다 하면 단순히 국악 위에 재즈를 얹거나 재즈 위에 국악을 얹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악이 가진 식임새나 그런 멜로디, 선율적인 특색들을 재즈의 언어로서 풀어낸 음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 음악 프로젝트 경연대회에 참가한 신화위 현대 국악팀. 네, 제가 국악놀이라는 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문고, 풍물드럼, 기타, 그리고 해금 이렇게 넷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에다가 제가 피트존 퀄텟 재즈 팀을 하고 있거든요. 피아노, 기타, 드럼,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네 명이서 합쳐서 총 7명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해갖고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좀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공명 신화위 경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결과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좋아갖고 좋았는데 네. 제가 여기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여기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학교 맞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김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법구 창신.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세상은 더욱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음악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아가며 국악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의 전통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퓨전 국악은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이지만 퓨전 국악이 전통 음악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전통을 많이 알아야 하고요.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